안녕하세요. 골코맘이에요. 오늘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진이 빠져요. 저희가 이제 한국을 저희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제가 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어설픈 영어를 배워서 여기서 쓰느니 뭐 자연스럽게 ABCD야 아니까 아니면 ABCD를 몰라도 그냥 잡아주겠지? 하고 학교를 넣었어요. 사실은 프렙 때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1년이 좀 늦어졌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프렙 때 학교 들어갈 때 킨디는 워낙 비싸고 그러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제가 생각해 본게 한국 분들은 약간 이태리 친구들이랑 좀 정적인 게 맞아요. 근데 되게 잘해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너무 괜찮은 이렇게 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참다가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애들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학교도 다녀보시면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이거 별론데 우리 아이한테 잘안 맞는데 근데 호주 애들은 바로바로 얘기해요. 정말 예제로 보면 학교에 있으면 잠바를 안 가져왔어요. 학교 스쿨 점퍼를 안 가져와서 내가 춥다 그러면 오피스를 가요. 나 지금 추운데 잠바를 엄마가 안 챙겨줬는데 엑스트라 점퍼 있으면 나가 빌려서 입어도 돼라고 얘기해서 빌려와서 가요. 되게 위트 있게 얘기하고 그냥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모자. 학교에 비치가 돼 있어요. 이제 얘네는 밖에 나갈 때 선스크린 이게 나라에 여기가 햇빛이 강하잖아요. 피부암도 많이 생기는 나라고. 그러니까 꼭 모자를 쓰고 나가요. 모자가 없으면 밖으로 나그 교실 밖에 액티비티는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챙겨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실에 아니면 천막이 쳐 있는 거기서만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점심시간이고 이렇게 모자를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놓쳤을 때 선생님한테 가서 난 모자 좀 챙겨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과 하나, 뭐 오렌지를 엄마가 안 잘라서 하나를 통째로 넣어줬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발렌티어를 하고 있으면 시드니 이것 좀 잘라줄래?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아마 저희 아이는 안 하고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서 여기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커뮤니티에 카페 같은 데 제가 글을 봤었는데 우리 아이가 도시락을 엎었다. 그래서 먹질 못해서 배고파서 집에 돌아왔다라고 이제 누가 그래서 엄마 할 선생님이 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는지 너무 화가 난다. 우리 아이가 배고파서 밥을 못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셔서 막 이렇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아이를 아무도 안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제 답글에는 여기서 오래 사신 분에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정확히 내가 밥을 못 먹었으니 챙겨주세요. 아니면 그럼 그 학교 턱샵에 엑스트라 푸드가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냉장고에 과일 이런 거가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의 장난을 치다가 엎었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That's your fault 하고 스킵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되게 그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보고 고파 이걸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말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스피치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를 왜냐하면 저희는 안 가르친 거잖아요. 한국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발렌티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 가방에서 페이퍼를 끄면서 시드니 이거 미실한테 좀 전해줘. 너무 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른한테 장난 이렇게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되게 말을 해서 표현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서로 이제 부모님과 어른들과 우리는 어른들한테 왜말 대답해 이런 분위기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아이들을 외국 학교에 보냈을 때내 주장을 잘하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어 1, 이어 2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한국에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요. 그냥 신나게 놀고 오면 돼.
너의 일은 적응이야. 제롬이한테도 제가 해서 뭐 공부야. 크면 하면 돼. 그랬는데 이어쓸 간데 얘가 영어도 곧잘하고 하는 게 잘하는 게 많은데 아무리 봐도 학교 숙제도 가져와도 옛날이랑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수학도 매스를 맨날 가져오는데 수준이 작년보다 못한 것 같고 스펠링 테스트 하는 것도 보니까 작년에 다 맞았던 걸 또 하라 그러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얘가 이걸 수업을 못 따라가서 그러나 해서 이제 사실은 텀 1, 텀 2 때는 그냥 지켜봤어요. 그래서 텀 3 저희가 이제 스타트 하는데 선생님한테 얘가 임프루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수학 매스는 도대체 뭐를 하냐. 근데 이게 요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에요. 익스피리언스 2이어에다 멜번에서 왔고 이제 그 젊은 선생님이에요. 싱글에 이렇게 약간 서핑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립을 가도 얘기가 이제 아야 이것도 사립으로 옮겨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디 가도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이제 궁합이잖아요. 이렇게 맞춰지는 거 그리고 아이의 상황 이렇게 됐는데 이 선생님은 쉽게 말해서 이거를 저희 아이가 바이오랭가 하고 이제 세컨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해도 그냥 놔두고 그냥 자기 자신이 그 해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수학도 작년에 했던 거 그냥 하는 것 같아 수준이 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저면서 take it easy 하면서 that fun day, that age는 놀아야 된다 플레이 할 수 있는 날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시킬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롬은 한국 갔다 왔으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이게 뭘까? 이게 아닌데 얘가 작년에 하던 것보다 덜 하는 것 같은데 공부고 뭐고 얘 그림 상작도 가져오고 뭐 하는 게 많은 앤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도 하는 게 많았던 앤데 왜 이렇게 뭘 하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건가 봐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하다가 제가 동영상 올렸나요? 한 3주 전부터 이제 마치 체크업이 들어가요. 선생님한테 스펠링 테스트가 너무 낮아 레벨이 제롬이 그거 작년에 만점 받았던 거야 작년에 끝났던 거야 그랬더니 그래? 수학은 이거 왜 하는데? 그거 저번에 한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리딩 클래스에 잠깐 들어가면 될까? 이래가지고 제가 3주 전부터 이제 약간 이렇게 푸시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텀 끝날 때가 됐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크업하러 들어간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얘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얘기를 안 해. 남자애라서 그런가 봐. 우리 딸은 학교에서 라임 워드를 하는 거니까 엄마가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서 무엇을 하니까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한데 우리 아들은 샤이해서 그런지 퍼스널이 그런지 뭐 퍼스널리티가 그래서 그런지 말을 안 해 라고 해서 약간 선생님을 푸시했어요. 뭐 근데 여기 애들은 그걸 다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랭귀지 이거 그 우리 그 여기 스텝들이 있어요. 저희가 98명의 스텝들이 있는데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바이랭거랑 이제 학교 수업에 약간 못 따라가는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다 그룹을 줘서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롬이 담당 선생님이 미셸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내일 미팅을 갖자. 시드니까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미팅을 잡아서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리딩 클래스를 한 번은 클래스 리딩 클래스를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갔다 왔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크업이 들어간 거죠. 제롬이가 뭐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유 발음이랑 뭐 이렇게 체크업의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스코어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서 스트렉트를 완전히 바꿨어요. 매스를 바꿨더라고요. 제롬이가 내가 라이팅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라이팅이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리딩하고 라이팅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리딩을 섹션을 잡아야 되니 리딩하고 라이팅을 잡아야 되니 얘들 리딩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매트리오고 뭐고 지금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에 가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포커스를 어디냐 내 우리 아이가 이만큼 수준인데 니들이 지금 계속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 선생님들도 아뜨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이 선생님들도 사실 약간 모던하게 이렇게 넘어가다가 우리 아이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못 맞추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한테 이거를 가르쳤는데 얘가 이걸 받아먹어요. 이거 애들한테 받아주니 비슷하게 애들이 하는 거고 못하는 부분을 이걸 또 쪼개게 얘기가 됐어요. 제롬이가 이걸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이걸 쪼갤까? 그래서 오늘 자기들도 미셸, 카파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트라 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오늘 미팅을 할 거래요. 이걸 어떻게 더 쪼갤 건지, 아이들을 어디 그룹에 넣고 못하는 뭐 이렇게 라이팅, 리딩, 뭐 이렇게 스피치 뭐 이렇게 어디를 더 나눌 건지 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시부터 1시 5분부터 이제 무엇을 할 거래요. 25분씩.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잠깐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리뷰도 좀 해주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자고 하네요. 결론은 제가 제의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쭉 나는데 웃으면서 심각한 상황이야 이렇게 그 외국 애들 그 제스처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 영어가 뭐 그 일하고 돈 받는 영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영어가 아니니까 매번 놀면서 쓰는 영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퍼펙트한 영어를 하면 좋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아이들 일에 어머님들이 막 혼자 이게 아니라 가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거 같아. 우리 아이는 이런 거 같아. 이걸 해야 될 거 같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뭐 야 내가 스피치 테라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은 한 번 갈 때마다 100불씩이거든요. 그리고 엔롤먼트만 한도 싼 데가 250불이더라고. 이 250불 엔롤먼트 페이먼트가 100 얼마인데 내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할 마음이 있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니야. 제롬이는 이거 다 패스했어. 그런데는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개인 보험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베네피스 그 리펀을 받으니까 제가 이런 것도 예약을 했더니 아니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금 좀 더 조정을 해볼게. 무슨 상황인지 조정을 해볼게. 한번 이제 그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없다. 그럼 학교 그 방침인 거예요. 학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랑 학교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학교로 옮기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얘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사실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비치 스쿨이라 다 스포츠 액티비티 이런 걸 좋아해서 어머님들이 아마 신경을 안 쓰시는 특선이라 제가 좀 특이한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그 인디아 엄마들이나 이런데 약간 화를 내면서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내가 죄진 게 많아서 애들이 영어를 안 공부시켜서 이제 교실에 넣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머리를 빠개지게 한 엄마 중에 하나라 사실은 미안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몇 번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약간의 싫은 표정도 했겠죠? 우리 미스터 C, 우리 젊은 선생님한테 야, 너 공부 좀 시켜. 이런 분위기는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클래스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여러분도 호주 친구들하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즐겁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옮기면 돼요. 사립 뽐내도 되고 학교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보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땅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슬로우하게 얘네들이 어떠한 그 계속 체크업을 해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이의 레벨에 맞춰서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주고 제롬이가 뭘 패스해 이걸 잘하네? 자기들 몰랐으니 이걸 다시 해줄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웬만한 비싼 학교를 가도 이렇게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되게 감동받고 왔거든요. 사실은 계속 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보러 가야지 이게 아마 더 제가 이제 조금 더 쫓아다니다 보면 제가 요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립을 보내시든 어딜 갔든 화를 내시지 말고 조금 스텝 바이 선생님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